교회도 있고요. 오늘 교회 좀 가볼까요? 오늘 뭐 스케줄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여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앞쪽을, 뭐 시내 쪽으로 나가면 되지. 이게 대림의 어떤 아침. 그러니까는 아침,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의 풍경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진짜 평화로워요.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이 넓은 거리에 아침에 아무도 없고 나는 일찍 일어났고 아침 일찍 시작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아침에 걸었을 때도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어저께 뭐 숙소에서 잠을 거의 한 시간 정도 잔 거, 한 시간만? 이렇게 잔 것 같아. 왜냐면 얘기 좀 하다가 또. 근데 솔직히 이 형님 얘기 안 하고 자도 되는데 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잠시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 두 시간 자도 몸이 좋아요. 찜질방 가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 시청자는 역시 아무도 없구만. 상관없고. 오, 고양이가 있네요. 아침에. 오, 도망가지 않고. 오, 고양이 색깔이 좀 이상해. 오, 도망가지 않고 있어. 원래 소희짱이 이렇게 동네 이렇게 찍은 거 봤어요? 옛날에? 응? 화곡동에서 소희짱이 자기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찍어주고 막 이랬는데, 그때 나는 그게 다 재밌었는데, 백수처럼 이렇게 막 계속 보는 거. 시청자 방송 보면서. 근데 여기 이렇게 동네 찍는 건 재밌거든. 내 이 동네는 언제 와? 또 안 오지. 올 일이 별로 없지. 거의. 특히 무한리필 샤브, 네. 샤브하고. 있죠? 아, 여기구나. 무한리필 샤브하고. 아니. 이 동네가 전부 다 다. 근데 여기 맛없을 것 같아. 허우집이 많어. 맛이 있나? 여기 중국? 근데 여기. 여기까지도 밀려온 거야. 입맛이 중국이야? 여기까지도 밀려온 거야. 좀 짜대매요. 중국간 이름. 중국 사람이면 간이고. 우리 시청자 비록은 한 명 들어왔네요. 누군지 나중에 양꼬치.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 아니야, 여기는. 차이나타운 아니야? 여기는 완전 필정수비야. 봐봐, 위에서 봐봐. 아, 포스빌. 삼성카드 건물. 예, 네, 더블 치즈버거님 안녕하십니까. 아, 어저께 푸드파이터를 마치고 오늘 또 대림에서 잠을 자고, 여기 무한리필이 되게 많네. 무한리필 가기가 되게 많네요. 대림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동네 길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냥, 일요일날 오전에 되게 이 평화로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여기 음식 좀 많을 것 같은데. 일요일 아침에는 아침 나잖아. 네? 네. 네. 아, 춥죠, 형님? 안 추워? 추위라 안 타는 거예요, 거의? 아, 저 김밥 세상 있죠. 네, 김밥 세상 들어갑니다. 네, 단골. 아, 단골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밥 세상밖에 없대. 아니, 가서 먹고, 가면 되지. 가서 쳐야지. 빨리. 아침 일찍 이렇게 여자분들도 가고 있는데, 저분 공부하러 가는 것 같아. 지금 가방 메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가방 메고 무슨 공무원 시험?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운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네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여기 건너는데. 여기 없는데. 여기 신도림역이야. 네, 신도림역. 네. 아, 여기 신도림역. 테크노마트네. 아, 여기가 테크노마트구나. 여기가 바로 휴대폰 사는 테크노마트네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호구당하는 비법. 유튜브에 올렸죠? 핸드폰 싸게 사는 법 제가 5부작 올렸는데, 여기가 바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강변역? 여기하고 이제 쌍벽. 강변역과 신도림인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네요. 아, 여기가 핸드폰. 핸드폰 싸게 살 때는 항상 테크노마트. 근데 여기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도 더 싸게 파는, 테크노마트보다 핸드폰을 더 싸게 사는 방법, 약정이 하나도 없이 사는 방법, 그거는 제 유튜브에만 올렸어요, 따로. 꼭 보세요. 테크노마트에서 사도 되는데, 여기서 페이백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고, 페이백을 다음 달에 해주는 건지, 당장 바로 빼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가 싸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 한번 구경해서, 여기는 탈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지. 테크노마트에서 막 싸게 사는 거. 파란불이고요.
여기가 신도림역이구나. 아, 가깝네, 신도림역. 어, 여기가 바로 신도림역입니까? 어, 갈릴리 교회에, 예, 네, 편의점이 있고요. 아, 돈까스? 돈까스? 네. 돈까스 아니면은 뭐 제육? 무슨 둘 중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아. 어떤 게 맛있어요? 돈까스 맛없어? 나 안 먹었어. 형 뭐 먹을 거야? 나는 제육이나 돈까스나 시켜. 나는 예. 네. 천천히 시키세요, 형님. 나 떡라면. 네? 떡라면 하나. 라면, 떡라면 하나? 떡라면 하나, 돈까스 하나 주세요. 떡라면하고 돈까스. 아, 예. 언니, 떡라면, 돈까스. 하나 더 비비고